엄마 책 읽어주세요. 알파벳도 모르던 아이가 1년 반 만에 해리포터 소설을 읽을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지난 팟캐스트에서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를 소개해드린 이후로 아이와 함께 읽을 수 있는 영어 그림책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 참 많았는데요. 오늘 그 답변이 될 것 같은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귀로 듣는 육아서적,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오늘의 책, 영어 그림책의 기적. 시작할게요. 꽃님엠이라는 블로그 닉네임이 익숙한 전은주 작가. 소문난 워커홀릭이었던 그녀가 방송작가 14년 차에 둘째를 낳기 위해 과감하게 일을 그만둡니다. 딸 꽃님이와 4살 터울 아들 꽃봉이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꾸준하게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동안 출간한 육아서적만 3권, 특히 제주도에서 아이들과 한 달 살기는 출간 이후 트렌드로 자리 잡기도 했다죠. 이번에 소개하는 영어 그림책의 기적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엄마표 영어의 한 방법을 알려주고 또 좋은 영어 그림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미 저자는 웰컴 투 그림책 육아라는 책으로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었죠. 이번 책에서는 알파벳도 모르던 자신의 아들 꽃봉이의 영어 돌파구 역시 그림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어 사교육에 휘둘리지 않고 또 실력이 출중한 엄마표 영어에도 기죽지 않고 단지 쉽고 재미있는 영어 그림책으로도 엄마와 아이가 즐거운 영어책 읽기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은 최고의 영어 교재다. 3,500권의 그림책으로 영어를 깨우친 꽃님이네 행복한 영어 공부 비법 함께 만나볼게요. 네, 알파벳도 모르던 아이가 1년 반 만에 영어로 된 해리포터 소설을 읽기까지 영어 그림책의 기적,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랜만에 이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와, 탈구! 아니, 저희 팟캐스트 처음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오셨어요. 아, 그러게요. 불러주셨으니 와야죠. 부산에서 또. 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남미 씨 얘기 듣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런 게 제일 기분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오늘 처음 또 이 팟캐스트를 접한 네. 청취자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본인 소개 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직장맘이고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프리랜서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책은 내게 20살이 다시 온다면 나는 서른이 지나도 재미있게 살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 모든 순간이라는 책을 내고 작가나 강의로 또 활동하고 있는 이남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남미 씨 어서 오세요. 아이가 몇 개월이죠? 개월수를 알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아, 그래요? 5살이라니까요. 까먹었군요. 개월을 왜 기억해? 나도 태어난 지 몇 개월인지 모르는데 내가 무슨 미운 우리 새끼도 아니고 그냥 5세예요. 5세. 3월생. 3월생.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조랑 한 1년 차이 나네요. 윤조가 5월생. 1년 차이 나죠. 10개월 차인가 그러면? 윤조보다 몸무게 덜 나갈걸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너무 말라가지고. 몇 킬로예요? 15. 15킬로? 어. 윤조 좀 더 나간다. 뭐? 윤조 16킬로. 오 마이 갓. 그 집은 엄마 아빠가 말랐는데 애를 뭘 먹인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큰데 애가 말랐는데 16이라고요? 그래서 진짜 안아주다가 왜 안아요? 안지 마요? 너무 힘들어.
막 정말 삭신이 막 쑤시고 발달 상황 1번 아니에요? 그래서 막 다들 다섯 살인 줄 알아요. 키도 커요? 키도 큰데 얼굴도 좀 큰 것 같고 어, 자식 디스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통통해서 이렇게 얼굴도 크고 키도 크고 막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해가지고 네 살이라고 안 보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머리숱도 많아가지고 심지어 머리도 길고 하니까 어른 아닙니까? 저보다 머리 길어요. 네. 시아야 엄마 사랑해요. 엄마 시아야. 제가 남미 씨한테 네. 팟캐스트 한 번 더 출연을 부탁하면서 남미 씨가 추천하는 책으로 가고 싶다. 아. 사실 제가 늘 책을 고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남미 씨한테 이제 선택권을 드렸는데 바로 카톡이 왔어요. 영어 그림책의 기적. 맞아요. 저도 그 혜선 씨 SNS를 보면서 제가 읽었던 책도 많고 아 이런 걸 읽고 있구나 많이 느끼는데 이 책이 없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면 왠지 윤주 엄마가 좋아하겠다. 아, 정말? 하는 느낌으로 이 책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됐죠. 저는 몰랐거든요. 이분도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서점에서 흔히 베스트셀러만 접하기 때문에 네. 원래 유명했던 작가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가로서 추천을 좀 해드린다면 중고서점도 많이 권유하고 싶어요. 중고서점? 왜냐하면 서점도 책이 워낙 많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비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고서점에 가시면 약간 지났지만 누군가가 다 읽은 책들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책들 중에서도 아이에 관련된 내가 읽기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도서관에 없는 책들도 중고서점에 가면 많이 있을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중고서점에서 이 책을 사실 처음 접했었죠. 그래요. 네. 저는 이거를 읽고 나서 남미 씨를 게스트로 초대하기 잘했구나. 아하.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괜찮죠. 괜찮고 뭔가 이전에 소개했던 그런 영어 서적들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영어에 대한 부담감과 짜증과 모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외국 사람을 만나면 내가 피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맞아요.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엄마가 되고 보니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것만 하다가 네.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고 영어를 가르치긴 해야 되는데 영어 유치원, 영어 학습지 사실 너무 비쌉니다. 오, 맞아요. 근데 보내놓고 나도 얘가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죠. 오히려 영어 유치원 보낸 엄마들도 너무 좋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때만 하더라. 오. 초등학교 가니까 다시 안 하더라. 이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조금 습관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나도 이걸 보면서 힐링이 되면 더 좋겠다 하는 느낌으로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네. 사실 이 책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읽지 않아도 된다는 거. 오. 그냥 중간중간 펴가지고 어 이런 영어 그림책이 있네? 이거 한번 읽혀볼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잡지 보듯이 맞아요. 충분히 엄마들이 편하게 읽으셔도 되는 책이라고 봐요. 저는 이분 지으신 전원주님한테 커미션을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정도 소개해줬으면 약간 화가 나네요. 네. 엄마 내 읽어도 돼요? 네, 읽어줄게요. 영어 그림책 세계에 발을 들이면 딱 만나게 되는 이름 노부영과 배호영. 저는 유명한 선생님들인 줄 알았어요. 노부영 선생님, 배호영 선생님. 그런데 알고 보니 JY북스 회사에서 펴낸 노래 부르는 영어 동화, 베스트셀링 오디오 영어 동화 시리즈의 줄임말이더군요. 그림책과 책을 읽어주는 CD가 세트입니다. 워크북이 딸려있기도 하고요. 대부분 영어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CD가 있다는 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이런 마음의 위로 외에도 영어 노래를 배우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같은 문장은 두세 번만 반복해도 실증이 나지만 노래는 어느 정도는 반복해서 불러도 괜찮잖아요. 반복 학습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또 아이들의 말문을 여는데도 노래가 유리하고요. 영어로 말해보려면 망설이는 아이도 노래는 훨씬 쉽게 부르거든요.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노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노래가 있는 책만 보면 안 됩니다. 노래로 만들 수 있는 책은 한정돼 있거든요. 길이가 긴 책은 당연히 안 되고 노래로 하려면 문장이 반복되는 게 좋으니까 구성이 아무래도 단순한 책이 좋겠죠. 노래는 노래, 책은 책. 책 노래는 영어 그림책을 읽는 첫걸음이자 단조로운 독서 중에 가끔 만나는 즐거운 이벤트 정도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엄마표 영어를 처음 시작하면서 듣게 되는 단어 노부영, 배우영에 대한 이야기 듣고 왔고요. 사실 이 책은 어떤 영어 그림책을 읽어줘야 될지 정말 감이 안 온다. 엄마표 영어를 하고 싶기는 한데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일 수밖에 없어요. 대박이지. 꼭 이 안에 나와 있는 책들이 아니더라도 네. 영어 그림책에 대한 두려움이나 멀어졌던 마음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작가님께서 정말 그 요럴 때는 이걸 배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 표현이 있어요. 혹은 이걸 읽고 눈물이 났어요. 이런 자신의 느낌을 그대로 그림책을 아이를 가르치면서 옮겨놓은 책인데 엄마 입장에서도 영어 그림책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 꺼내서 한번 읽혀볼까? 이런 느낌이 돼서 전 참 좋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엄마표 영어 하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아, 뭔가를 배워야 될 것 같아. 나도 엄마가... 영어를 모르는데. 엄마가 영어 잘하지 않으면 못해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좀. 발음을 잘 못하면 큰일 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두려움을 좀 깨주는 책인 것 같고 사실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방송 작가로 오랫동안 라디오 작가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 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인생이 좀 바뀐 거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이 책을 원래 시작으로 하셨던 분인데 네. 지금 이렇게 영어 그림책까지 아이를 데리고 조기 유학까지 유학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한 1년 정도 연수? 어학연수 이런 걸 다녀왔던 네. 그런 분이죠. 엄마 케이크 까주세요. 처음에 제가 정한 도서관 원칙은 TOE은 도서관이었어요. Tuesday, Thursday, 세러데이에는 무조건 도서관에 가는 거죠. 정해진 요일에 학원에 가듯이 정해진 요일엔 도서관으로. 이게 시간 날 때마다 가겠다고 생각하면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학원에 결석하지 않듯이 도서관도 결석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도서관 요일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뒤 바로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매번 60권 정도 빌렸으니까 한 주에 180권을 빌린 셈이고 여러 번 읽은 책도 있지만 재미없다고 안 읽거나 또 바빠서 못 읽은 책도 있으니 굳이 평균을 내자면 일주일에 100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귀국할 때 도서관 대여 목록을 봤더니 1년 반 동안 3,500권이 넘었더라고요. 실없는 자랑을 하자면 알파벳을 헷갈려 하던 꽃봉이가 그림책만 읽고도 1년 반 만에 해리포터 정도의 소설을 읽는 수준이 됐으니 그림책의 공부 효과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림책으로 영어를 배우면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문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실생활에서 쓰는 자연스러운 표현을 익힐 수 있고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고방식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이 함께 있으니 뉘앙스와 뜻도 훨씬 더 정확하게 익히고 교재의 진도에 따라 나간다면 한참 후에 배우는 어려운 문법 표현들도 자연스럽게 습득합니다. 무엇보다 그림책의 가장 큰 장점은 재미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영어 그림책으로 공부를 하던 시절 가장 행복했던 건 우리 가족에게 다시금 그림책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동안 영어 스트레스로 책 대화가 사라졌었거든요. 영어 그림책에 익숙해지면서 우리말보다 영어로 읽어야 더 맛이 느껴지는 책들, 아직 미처 번역되지 않은 책들, 우리는 매일 보물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영어 그림책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보니까 네. 그 도서관을 되게 자주 맞아요. 아이랑 데려갔잖아요. 남미 씨는 어때요? 효준이랑 도서관 자주 가시나요?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일단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도서관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 근처에 도서관이 사실 없었어요. 저도 이제 이사를 갈 건데 도서관이 네. 있는 근처로 가긴 할 텐데 그때도 잘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유아 코너가 많고 친구 중에도 사서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데리고 가면 그다지 아이들이 그 안에 있는 미끄럼틀이나 타지 막상 가서 잘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저는 일부러 서점을 갑니다. 물론
돈은 좀 더 듭니다. 짜증나죠. 서점에 가는데 이제 약속을 하죠. 마음에 드는 거 한 권을 사거나 오늘은 안 사고 보고만 온다. 이런 약속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 신랑이 네. 책 읽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던 이유도 그 소개를 받아서 나갔는데 제 책을 다 읽고 나왔더라고요. 나랑 결혼해 줄래? 남미 씨 책을? 그러니까 이제 작전이었죠. 감동이다. 작전이었어요. 그분은 노총각이었고 이제 누구랑도 가야 되는 시기였는데 아 28쪽에 그런 건 어떤 의미로 쓴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놈이다. 이놈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책을 선물했던 남자들은 거의 라면 깔개로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읽지 않는 거예요. 자기야 내가 사준 책 읽었어 라고 얘기하면 이번 주에 바빠서 못 읽었어. 이런 분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내 책을 읽고 나왔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감동적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의 꿈은 거실을 서재로 꾸미는 게 저희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게 또 안 좋았던 점이 우리 책만 꽂혀 있으니까 아 그냥 다 저렇게 꽂혀 있는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풍처럼 생각한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집에 있는 디자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작전을 바꿔서 책을 아무데나 뒀어요. 아, 그니까 막 쌓아놓고. 원래 청소를 잘 안 하는데다가 책을 그냥 아무 데나 뒀더니 밟고 지나가면서 이건 무슨 말이지? 이건 뭐지? 하고 읽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떤 육아 전문 서적에서 좀 봤더니 정리하지 마라. 맞아요. 장에 꽂지 마라. 꽂는 순간 아이는 괴롭다. 이 책을 읽고 그림책들을 좀 많이 더럽게 놔두는 걸로 좀 한번 바꿔봤죠. 그랬더니 그냥 한번 펼치긴 해요. 근데 사실은 한글을 더 좋아해요. 5세가 되니까. 3, 4세 때는 A, B, C, D 잘 따라오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한글이 더 쉬우니까 한글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림책 중에도 사진이 많이 들어간 그림책을 조금 선호해서 줬더니 우리 작가님 책 내용 중에 네. 그림이 들어간 것보다 사진이 들어간 것도 한번 이용을 해봐라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 그거 한번 해볼까 하고 작가님이 추천한 거 말고 아예 사진이 붙어있는 예를 들면 놀라는 흑인 아이의 표정이 딱 붙어있으면서 서프라이즈 돼 있으면 이제 제가 그 표정을 똑같이 하는 거죠. 뭐 요걸 표정으로 가르쳐 줬더니 요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잘 하는 거예요. 네. 아직 그 이상은 못 나갔습니다. 하와이유 아직 안 되고요. I'm fine 안 됩니다. 근데 그 정도라도 하니까 아 이게 표정으로 배우는 게 또 다르구나. 그쵸. 이 그림이 나타내는 느낌이 또 다르구나.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 내가 팟캐스트 볼게. 팟캐스트는 듣는 거야. 팟캐스트 듣고 싶어요. 이 책에 되게 자세한 분류로 맞아요. 뭐 예를 들면 한 줄 그림책, 뭐 낱말이 나오는 그림책, 그렇죠. 뭐 그림이 예쁜 그림책, 뭐 동사 활용 그림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분류돼서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뭐 알파벳을 알고 싶은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책, 뭐 탈 것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네. 꼭 이 책을 사지 않으셔도 맞아요. 그냥 빌려서 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놓고? 돼. 나도 할 수 있겠네. 아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영어 그림책 예찬론을 펴는 저에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학원 안 보내고 그림책 읽어주면 돈이 절약될 줄 알았거든. 에휴, 그런데 뭐 책값이나 학원비나... 도서관을 이용하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책값이 안 들 수는 없으니 뭐라도 위로를 해야겠더라고요. 둘째 때부터는 안 들어. 첫째 본 책 둘째가 보니까. 넌 셋째도 있으니까 본 좀 뽑고도 남겠네.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오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영어 그림책 본전은 그렇게 뽑는 게 아닌데. 남들은 그림책 따위 애들이나 보는 거라고 책장에서 빼버릴 때도 영어 공부한다는 좋은 핑계로 아름답고 작품성 높은 그림책을 오래오래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남는 장사라는 걸 말해줬어야 하는 건데요. 영어 그림책 읽기의 진짜 본전은 엄마와 아이 사이에 남는 추억이거든요. 영어 그림책 읽기의 진짜 결과는 엄마와 아이의 좋은 관계이고 영어 실력은 덤이라는 걸 말해줬어야 하는데요. 친구야! 너 지금 이 책 보고 있지? 영어 그림책의 진짜 가치가 네. 엄마와 아이 사이에 남는 추억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명언이죠. 명언이죠. 네. 책 읽어주면서 어떻게 좀 아이랑 많이 친해지는 느낌 드나요? 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제일 안 좋은 점은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도 이런 건데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자기 전에 책을 읽어줬더니 자기 전에만 읽어요. 오. 이게 또 나쁜 습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잠이 없거든요. 절 닮아서. 다 그렇죠. 또 자기 전에 두세 권을 읽어야 인지상정 아닌가. 여덟 권을 읽습니다. 아니 안 자려고 더 읽어요. 그러니까요. 애기들. 일부러 책을 막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요. 예. 졸려 죽을 거면 눈꺼풀 막 감기는데 근데 계속 갖고 와요. 엄마의 성취감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 전에도 책을 안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약간 했더니 엄마가 오늘 그래도 나한테 집중해주는 시간이네. 이런 느낌. 저도 말하는 직업이니까 하루 종일 말하고 오면 방전되죠. 하기 싫어요. 맞아요. 하기 싫고 사실 돈 주고 돈 받고 하는 일은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울산이 함께합니다. 청주와 함께하세요. 할 수 있는데 아이가 읽어달라고 하면 도끼가 나왔어요. 도끼가 뒤로 갔어요. 성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나한테 돈을 안 주니까. 100% 공감. 알죠 알죠. 우리 돈 받고 하면 되게 잘할 수 있잖아. 당연하죠. 그래서 약간 반성하게 되던데 또 다시 생각했죠. 반성하지 마라. 아 뭐 어때. 성의 있든 없든 우리 가족인데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했더니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읽고 싶은 책을 계속 가지고 오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근데 많은 그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 권을 읽어주려고 하지 마라. 어른처럼 네. 많은 걸 습득할 순 없다. 좋아하는 게 있다면 천번 만번 그거 읽어주는 것도 나쁜 게 아니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읽어줘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는 뭐 계속 습득할 수 있게. 그렇죠. 반복해서 저는 다 외울 지경이에요. 저도요. 한 책을 보면. 달라요? 저는 실제로 같이 읽는 동영상을 찍어서 너무 졸릴 때 그걸 보여줘요. 아 정말로. 진짜 제가 금요일에 퇴근하면 저는 새벽 출근이기 때문에 엄마 이거 읽으세요. 그게 뭐예요? 와벳. 레빗북? 네. 책 한 번만 더 읽고 자요. 좀 이렇게 약간 괜찮을 때 컨디션이 괜찮을 때 읽어주는 거를 찍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둘이 같이 막 읽어요.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진짜 밤에 너무 피곤한데 계속 책 가져오잖아요. 안 자려고. 애기들 안 자려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난리죠 난리. 근데 그 한계치가 넘어갈 때 딱 틀어주면 보면서 좋아하고 또 어느 순간 같이 잠들어요. 우리가 먼저 잠들죠. 애는 언제 잤는지 아침에 일어나 모르겠어요. 저 대부분 불 켜놓고 자요. 새벽 4시쯤 되면 불이 하나게 켜져 있던. 저희 아들은 요즘 이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요. 어떤 노래요? 광고에 나왔던 노래라는데 제가 살짝 들려드릴게요. 네? 왜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루어대로 양치를 열심히 아참 밥을 안 먹었네 미리 양치했네.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양치를 했는데 밥을 안 먹어서 아참 미리 양치. 이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럴 때 좋은 방법은 저는 지금 양치질에 좀 빠져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그럴 때 양치질에 관련된 책을 사러 가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관심이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팽이 돌리는 거에 관심을 엄청 가진다. 우리 서점에 가서 팽이에 관한 책 검색해볼래? 맞아요.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보는 거. 같이 보는 거. 저희 아들 버스 중독자거든요. 저희 아들은 어린이집 하원 이후 3개를 탑니다. 저희 집에서 출발하는 모든 노선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버스 타면 잠들면 진짜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정말 답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랑이 먼저 마치면 차고지에 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리로 내비를 켜고 아, 다 똑같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버스에 관련된 책만 계속 샀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버스 숫자를 읽느라고 숫자가 익혀지기도 하더라고요. 저절로. 관심이 그래서 있으니까. 이게 부모의 강박관념과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얘가 숫자를 읽겠나. 얘가 영어 알파벳을 읽겠나. 얘 왜 한글 못 읽노.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본인이 관심 가지는 걸 좋아했더니 우리도 예전에 아이돌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좋아하면 그 노래에 오빠 그 랩을 나중에 내가 다 하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숫자도 27번, 48번 이렇게 버스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하는 걸 그냥 열어두니까 하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 학습지 시작했다면 저희 아들 벌써 찢었겠죠. 그래서 이게 좋아하는 걸 놔두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요놈 어디까지 하나 보자. 저 약간 5km 버스 타거든요. 네가 오늘 몇 개 타나 너 보자. 너 멋진 엄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화를 안 내야지 생각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쓰고 둘이 나갔다가 욕하면서 집에 가. 그만 타라고 자식아. 욕을 하더라도 앞에만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결국 그날은 싸우고 들어왔어요. 엄마는 화낸 거만 왜 따라갔어.
우울합니다. 아, 효준이는 되게 강하게 클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벌써 5세인데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어요. 엄마한테 덤볐다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Oh my god. 아우, 귀여워라. 제가 아이들에게 영어 그림책을 읽어준다고 하면 다들 그러십니다. 꽃님 애미님은 영어를 잘하시나 봐요. 아, 제 별명이요. 얼굴 표정으로 의사 전달한다고 얼글리씨. 말할 때 동사 전치사는 찾을 길 없고 명사만 있다고 명사 영어라고요. 엄마표 영어를 하는 분들 중에는 영어를 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엄마들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영어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게 오히려 영어에 방해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우리말을 할 때 늘 문법에 맞게 말하지 않거든요. 말이 꼬이기도 하고 사투리도 쓰지만 아이가 우리말을 멀쩡하게 잘 배운 것처럼 영어도 그냥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면 됐을 텐데 꼭 올바른 문법, 정확한 발음으로 하려니까 말문이 막혔던 거죠. 결국 생활 영어는 포기했지만 조금이라도 영어의 끈을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영어 그림책이었습니다. 꽃님이가 자라면서 그림책 글분량이 느는 만큼 제 영어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 생각보다 영어가 잘 들려서 놀랐으니까요. 어? 내가 저 단어를 어떻게 알고 있지? 그러고 보니 제가 아이들에게 영어 그림책을 꽤 오래 읽어줬더라고요. 처음 아이에게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기 시작할 때는 영어 못하셔도 됩니다. 책이 알아서 아이 영어, 엄마 영어 다 키워줍니다. 일단 읽어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오늘 당장 한 권 읽어주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영어 관련한 이런 서적에서 매번 나오는 얘기예요. 엄마가 영어를 못해도 괜찮을까? 그러니까. 괜찮다고 봐요. 나중에 어차피 우리보다 잘해요. 우리 늦었어 이미. 늦었어. Where are you from?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적정 그 수준에서 넘어가자. 질문이 맨날 똑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죠. I'm fine. Fine 하지 않은데 fine이야. 얼굴 되게 죽어있는데.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발음에 좀 부담을 갖지 마시고 좋은 방법이 이게 있어요. 요즘 뭐 번역기만 돌려도 아이들이 요즘 뭐 기가지니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기가지니가 뭐예요? 기가지니? 뭐 시리. 아이폰은 시리. 아, 시리. 옛날 사람이야. 옛날 사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왜 안 나오지? 시리야 안녕? 이거 있잖아요. 음성 이거. 음성. 아, 알았어. 네. 그만해. 예. 이런 걸로 발음을 돌리는 거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 얘기했다. 네. 내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번역기에 네이버 치면 바로 네이버가 네이버. 발음하는 거 있잖아. 구렸나요? 아니요. 그런 저 것처럼, 매번 써요. 그러니까 그 발음을 들려주면 아이도 요즘 아이들은 휴대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같이 보면서 누르면서 이거 영어로 말해주네? 애플. 발음해주는 거. 맞아요.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음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걸 하나 단어를 눌러본다는 자체가 서로한테 저는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 해보시면 네이버에서 그냥 애플 누르시면 야 말해. 말 안 해요. 왜 말 안 해? 그렇죠. 언니 나왔네요. 예. 밑에 있으면 이거 있어요. 이게 뭐 영국식 발음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오니까 봐봐 이거 엄마처럼 발음 안 하네? 미국에선 이렇게 발음하나 봐. 하고 같이 그냥 읽어보는 거. 이것도 영어 그림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검색 기능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그림책 읽어주다 보면 진짜 한 번도 보지 못한 단어들 나오거든요. 아, 그럼. 예를 들면 우리도 접하지 못했던 것들. 무당벌레 뭔지 알아요? 뭐예요? 무당벌레. 어떻게 알아? 무당도 모르는데. 무당벌레까지 어떻게 알아 내가. 나는 그 자연 관찰 책을 읽어주다가 무당벌레 나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영어로 뭐지? 너무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벌레가 영어로 뭐지? 이랬더니 엄마 막 검색해보라는 거예요. 맨날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레이디버그라고 나오더라고요. 아, 레이디버그. 레이디버그. 여자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난생 처음 들은 거예요. 레이디버그를 눌러서 그 발음을 들려줬더니 그렇게 접근하면 쉽구나. 무당벌레
날아가는 거 보여줘 막 이러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당벌레 날아가는 거 동영상 보여주니까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었던 단어가 다른 뜻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배울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네. 오빠 해주세요.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제가 친한 동생에게 영어 그림책이 영어와 사고력,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 얼마나 좋은지 침 튀기며 설명하니까 다 듣더니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몇 살 때 뭐 하면 되는지 딱 적어줘. 읽어야 할 책도 단계별로 리스트 만들어주면 안 돼? 아니 나이별 로드맵이라니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꽃님이가 어렸을 때 잡지 부록으로 받은 월령별 신체 발달표를 보며 초조하게 체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12개월이면 걸어야 한다는데 꽃님이는 돌 전날까지도 걸을 생각을 하지 않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걷기가 왜 이렇게 느린 거지? 행여 문제가 있는 걸까? 그 생각만 했어요.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을. 초보 엄마에겐 그런 여유가 없더라고요. 영어 로드맵도 그렇습니다. 몇 개월에 뭘 하고 몇 개월에 뭘 들려줘서 몇 살에 뭘 읽고 우리 아이는 이미 그 시기가 지났는데 어쩌죠? 몇 살까지가 골든타임인데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런 말들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그 말 때문에 아, 우리 아이 늦었구나 모르겠다 좌절하게 된다면 그 말은 잊어버리세요. 외국어에는 포기할 때 다칩니다. 사실 요즘 워낙에 정보가 좀 넘쳐나는 시대다 보니까 엄마들이 알게 모르게 강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기가 되면은 혼자서 책을 읽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책을 읽고 어떤 아웃풋을 내야 된다든지 이런 거. 그런데 이런 게 없다는 거. 그렇지 없지 없는 게 정답인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27세는 결혼 적령기니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31에는 비키니를 반드시 입어줘야 된다 이런 게 없는데 우리가 너무 육아는 맞아. 뭔가 개월수를 정해놓는 건 기저귀로 충분한 것 같아요. 기저귀나 분유 정도로만 하고 네, 그것도 사실 부분은 좀 다르잖아요 사실. 그럼요. 어떤 애는 이거 밴드 실어가지고 무조건 팬티만 입어야 맞아요. 되는 애도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담 때문에 교육이 멀어지거나 괴로워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책 읽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48개월에 이 책을 읽어줘야 된다 했는데 애가 안 읽어. 너는 왜 다른 48개월처럼 안 하냐. 그 집 48개월은 했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걸 어떤 수준을 올리는 것보다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우리 아이가 이거 읽으면 좋아할 것 같은 거. 맞아요. 영어책 고르는 것도 그림책도 아이가 고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좋지만 이거 읽고 싶어. 엄마 모르더라도. 그럼 같이 번역기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네. 그래도 영어가 조금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꼭 영어 그림책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맞아요. 한글판 그림책도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영어 그림책 읽어주기 너무 어려우면 우리말 그림책 많이 읽어주라고. 그러니까요. 우리말을 잘하는 아이들이 영어도 잘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답이지. 언어에 왜 약간 발달이 됐다 그러잖아요. 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샀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얼마나 그냥 엄마랑 교감을 좀 많이 하고 있는지 맞아요. 아이랑 읽어주면서 단 10분이라도 저는 시간이 오래 하는 건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오래 있으면 남편도 뭐 연예인도 지겨울 수 있을 거예요 같이 있으면. 근데 꼭 만나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엄마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챕터가 지금 되게 잘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전 좋았던 점이 끝까지 안 읽어도 아무데나 펴서 읽어도 되는 그런 책이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끝나도 소설처럼 끝나지 않는 뒤에 가서 또 읽으면 되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접어두셨다가 나중에 나가면 이거 꼭 한 권 사줘봐야겠네 이거 한번 읽자고 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아이와 엄마가 더 행복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언니가 꽃봉이 동생을 낳는다면 셋째는 영어를 어떻게 가르칠 건데? 그 동생이 또 물어보더라고요. 엄마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게 육아의 최고 법칙이지만
구태여 계획을 세워보면 이렇습니다. 아기 때부터 Rain Rain Go Away, Down by the Station 등 영어 동요를 들려주고 불러줍니다. 몇 곡만 외우면 엄마가 따로 시간 내지 않아도 되고 진도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동영상을 보여줄 때는 가급적 영어로만 보여줍니다. 아이가 우리말로 보는 맛을 알면 나중에 영어로 보는 걸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한 한 스마트폰을 아이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영어 그림책도 읽어주고 우리말 그림책도 보여주려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고 싶은 그 순간이 바로 그림책을 읽어줘도 아이가 거부하지 않는 때입니다. 책과 친해질 찬스예요. 엄마도 좀 쉬자라고 하신다면 두 언어를 가르치는 게 그리 쉽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이에게 영어로 말을 걸겠다는 꿈은 이제 그만 접겠습니다. 엄마가 편하게 영어로 말을 걸 수 있는 실력이 있거나 엄마의 영어 회화 실력 향상의 계기로 삼겠다면 모르겠지만 저처럼 일부러 밤잠을 줄여가며 대사를 외워야 하거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차라리 쉬고 내일을 위한 체력을 보충하렵니다. 아이가 36개월쯤 되면 영어 그림책 공부를 시작합니다. 육아책도 읽어보고 인터넷 카페에서 정보도 얻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 어디서 사면 좋은가 훑어보면서 좋은 게 있으면 사기도 하고요. 단, 이런저런 겁주는 이야기에 자책감이 들거나 불안한 마음에 거액의 전집이나 세트를 사는 것은 피합니다. 정보를 모으다 보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 엄마 발음이 나빠도 아이 영어는 제대로 갈 수 있구나. 엄마가 영어를 못해도 꾸준히 하면 되는구나. 엄마가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다 보면 엄마 영어는 자연스럽게 느는구나. 집에 한 권, 두 권 영어 그림책이 들어오면 아이에게 읽어주게 됩니다. 아,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작하세요. 한 1년 동안은 아이의 취향도 파악하고 엄마가 영어 그림책 읽는 연습을 하는 셈치고 하루에 한 권 정도 읽어줍니다.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5세 반 영어 유치원에 보낼까? 이런 고민은 되겠지만 당장 해결책이 없는 경우 우리말 그림책을 더 열심히 읽어줍니다. 우리말 이해력이 높은 아이는 외국어도 빨리 배우거든요. 만 5, 6세쯤 되면 영어 그림책 읽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영어 그림책 읽기를 시작했다면 하루 한 권으로는 안 됩니다. 그림책 폭설이라고 할 만큼 가능한 많이 읽어주세요. 만 6세에서 초등학교 1학년쯤 아이가 알파벳은 몰라도 알아듣는 단어가 꽤 많을 때 파닉스를 시작합니다. 글자는 몰라도 영어 그림책을 충분히 들은 아이들은 파닉스를 하면서 3개월에서 6개월을 넘기지 않더라고요. 복잡한 규칙은 파닉스 교재를 통해 배우기보다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깨닫습니다. 만 7살에서 초등학교 2, 3학년쯤 막 영어를 시작했을 때 이때는 실력이 느는 즐거움이 함께 가야 할 때입니다. 마냥 놀면서 읽기보다는 아이에게 소리내어 읽기 연습을 시켜야죠. 아이가 한 줄짜리 리더스북을 소리내어 술술 읽을 수 있을 때 한 줄짜리 전통적인 영어 그림책도 혼자 읽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엄마는 아이에게 읽어주는 것보다 아이가 읽고 난 후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자녀가 제가 제시한 나이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도 당황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영어를 시작하면 그만큼 우리말이 받쳐주니까 그 힘으로 가면 됩니다. 이제 꽃님이 엄마가 둘째까지 낳잖아요. 그쵸. 꽃님이랑 꽃봉이. 동생을 낳는다면 셋째는 어떻게 좀 로드맵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엄마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육아의 최고 법칙이긴 하지만 구태여 계획을 세워본다면 이렇다고 쭉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좀 가장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는 이 책에서 좋았던 점이 우리가 다양한 인종이 있는데 여행을 안 간 이상 아이들은 흑인이 있거나 그쵸? 피부색이 다르거나 눈색이 다르거나 이걸 잘 몰라요. 근데 그걸 그림책으로라도 접하면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서로가 다르니까 다문화 가정 친구들도 놀리고 뭐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걸 접하면 봐봐, 영어 그림책인데 외국에는 우리랑 피부색이 다른 사람도 있네. 하지만 똑같이 웃고 있네.
이런 걸 미리 접근할 수 있는 여행을 가기 전에 접근할 수 있는 또 좋은 법이 되지 않을까. 그 혹시 또 해외여행 요즘 많이 가시니까 그렇죠. 가실 때도 우리 이번에는 다른 나라에 가는 거니까 이 책을 한번 가지고 가보자. 그걸 못 읽어도 예를 들어 뭐 가까운 일본에 가셨다 하면 그걸 아이가 못 읽어도 그런 외국 책을 한 권 사주는 것만으로도 그 단어를 좀 접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잘하는 게 아이가 뭐 일본어를 잘 못하고 저 조금 할 줄 아는데 네네. 일본 가면 서점에 많이 가요. 오, 진짜요? 예, 일본에도 서점이 좋은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근데 그냥 작은 동네 서점도 오. 그 아이에 맞는 학습지나 책이 있는데 그걸 보면 아이가 이거 무슨 말인지 궁금하다. 아. 이런 유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다른 외국어를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외국 그림책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또 괜찮은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남미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뭐든 다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싫어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도권 안에 있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아직 뭐 미래를 모르잖아요.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키우는 건데 맞아요.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 말고 이런 자연스러움도 아이 안에 녹아들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네. 이 영어 그림책을 읽다가 혹시 엄마가 영어를 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저 약간 그거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더 즐겁게 되는 자 오늘도 남미 씨랑 너무너무 즐거운 네.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너무 많이 갔네요. 너무 금방 흘러가서 밥 좀 먹으러 가요. 배고파요. 저희 맛있는 거 먹으러 아, 좋아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짧게 인사드리고 네. 마무리할게요. 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엄마의 책 읽기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만큼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한 권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주도 한 장, 한 챕터 읽은 것만으로도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미를 느끼고 재미를 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시 올게요. 아 오늘도 먼 걸음 해주신 남미 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인사주주 사주주 인사주주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